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타와 자제천 십지품까지 이제 천상에서 설하시고 보광법당에 오셔서 다시 11품을 설하시는데 그게 이제 십지 다음에 지위로 52 지위로 말하면은 11지에 해당이 되죠. 그거를 등각이라고 하면은 각과 같다 등자가 그래서 각은 뭐예요? 부처님. 그래서 등각 부처님 지위라요. 11지가.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공부했던 십정, 십통, 십인 이게 십정은 삼매고 통은 신통이고 그리고 십인 이게 지금 참으린자 썼는데 이거는 깨달음이요. 아는 것, 지자. 이것은 십정, 십통, 십이 이게 부처님의 십일지인 등각 부처님의 능력이라요. 그래서 삼매라는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은 제8지 부동지 무생법인을 얻으신 뒤에 이제 부처님 능력을 다 갖추게 돼. 그래서 십정이라고 하는 그 정 삼매는 부처님이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딱 되면은 십신 능력을 갖춘다 그랬죠. 십신이라는 건 말이 열이지 온 법계에 그 무엇으로도 놔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요. 십신 능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생신, 국토신 그러잖아요. 업보신. 일체 중생들을 몸을 다 그 삼매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국토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온 법계의 자연 또는 동물 생물 할 것 없이 그쪽으로 변화신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게 부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삼매를 통해서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삼매의 능력이고 신통의 능력이고 이 십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요 보현해보에는 이 다음 아승지품을 우리 이과장이 어디 가면서 지금 시켜놓고 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십인품이라고 하는 인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이 깨달음인데 열 가지 확실하니 이 아시는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이 참으린자를 써놓고 왜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입장이 참는 거죠. 모르고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아는 사람이 참는 거야.
아이고, 네가 그런 줄 알면서 내가 참는다. 그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게 인자라, 이게. 모르는 사람은 참는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냥 있는 거지. 아는 사람은 참아주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십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늘 얘기하지만 화엄경에서 십이라는 수는 만수라. 십은 백이 될 수도 있고 천이 될 수도 있고 8만 4천이 될 수도 있는 숫자가 10이에요. 줄여서 10가지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에 보현보살께서 모든 보살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인이 있으니 이 인을 얻으면 곧 일체 보살 무예의 인지에 얻어서 도달해서 일체 불법에 무예무진하다. 일체 불법에 무예무진하다. 걸림이 없고 다함이 없다. 어떤 것이 열 가지 인인가? 소위 음성인. 그냥 우리 소리, 음성. 그 다음에 순할 순자 순인.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귀 아프게 초발심 때부터 들어왔던 무생법인. 그리고 열 가지 나머지가 이게 비유인데 여환인 환, 환상 요술쟁이가 만들어놓은 환자. 여여민, 여민이라는 것은 불꽃염자. 이 불키면 위에서 불꽃 피어나는 야지랑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몽인, 꿈과 같다 그래, 꿈몽자. 여향인, 메아리아 같은 것. 여영인, 그림자와 같은 것. 여화인, 응화신, 변화한다 할 때 화자. 모든 것은 변화된 것. 그 다음에 여허공인,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열인데, 여자는 같을 여자, 뭣과 같아. 그래, 뭐가 이렇게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이 요술쟁이 한술과 같은가. 무엇이 이렇게 아지랑이 같다는 것을 인, 깨닫는가. 그거요. 부처님이 되면은 이렇게 열 가지 깨달음이 있다는데, 처음에 음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데 뭘로 하지요? 말씀으로 하시잖아. 그거는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의사소통을 소리로 해요. 말로.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음성으로 법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성교체라 그래. 교체가 가리킴의 몸뚱이, 가리킴의 내용이 음성이다. 그래서 음성교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음성인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로 법문을 하는데 수기설법을 하시지요?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 주셔. 애들 근기는 애들한테 맞춰주고, 그래서 애들 맞추는 법문을 어른이 들으면 조금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법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 또 자기 분수에 안 맞게 아주 뛰어난 어른들한테 해준 법문인데 그것이 나한테 해준 법문인가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잘못 알아듣지 않게 제대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음성인이라. 부처님 법문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그런 지혜, 그것을 음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화엄경 법문을
내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 화엄경은 대승법문이에요. 일승법문이에요. 일승이라는 것은 상대적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중생의 근기하고 상관없이 거침없이 그대로 설한 얘기이기 때문에 최상승법문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을 잘 구별해서 확실한 부처님의 법문 내용을 알아채야 되는데 그것을 분석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는 법문이 헛거지요. 그런데 이 여러분 귀에 마치 소기에 경익듯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바람 소린가 물 소린가 할 정도로 여러분의 귀로 듣는다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느냐? 아, 일승법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근기는 저 삼승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태반이야. 한 40%는 됐어.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몰래 슬슬 법문 끝날 때쯤 되면 다 빠져나가고 한 40%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하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를 않더라고. 다 알아듣는 모양이라. 일승법문을. 여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전에 보면 비유를 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소가 물 먹는데 소에서는 젖이 나오고 뱀이 물 먹으면 독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간단한 법문이에요.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재호에 비교했어요. 재호라는 건 우유를 아주 좋은 우유를 최고급으로 만든 치즈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것이 최고로 좋은 거다 몸에 최고로 좋은 거다 라고 먹였는데 그 받아 먹은 사람이 그걸 잘 먹고 소화시켜서 아주 훌륭하게 큰 사람은 약이 된 거고 뱃속이 이 재호는 커녕 우유만 먹어도 속이 느글거려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오히려 이 좋은 우유, 좋은 치즈, 재호가 독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체질에 안 맞고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그건 나한테 독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상승 법문을 이것이 1등 가는 법문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해 주는데 여러분이 근기에 맞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선약을 주는 게 아니고 독을 준 거다. 여러분이 나를 죄인을 안 만들려면 어때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까지 한 몇 년 법문 들었으니 일승 법문 알 거 아니요. 여기에서 상승 법문, 일승 법문을 하는데 여기 청중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옛날에도 있었어. 여기 법문 내용이 다 중생 제대로가 다 각각이 부처라고 했는데 어째서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과거 삼아승지겁이나 닦아고 나서야 부처가 된다고 합니까? 그런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그런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뒤로 부처 될 때까지 삼아승지겁을 건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화엄경 법문은 뭐예요? 있는 네가 이 지금 너대로 부처다. 어떤 법이 맞을까? 그 질문하는 스님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다 부처라고 했는데 왜 아승지겁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거. 일승법문을 하는데 저 삼승 근기에 가져야 될 의혹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르지요? 거기 삼승법문이라는 게 뭐예요? 아승지겁 동안 끊임없이 닦아. 거기서 바라미를 닦고 거기에서 고진멸도를 깨달아서 팔정도를 행하고 37조도품을 거쳐서
탄세월당 업장을 소멸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근기 가면은 오직 시달타 태자만이 부처가 유일하게 될 수 있지 너희들은 아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승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소승경전에서 나라는 부처님 설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승법에서는 네가 부처다라고 하는 말 없어요. 부처님 깨닫고 난 내용이 이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법을 했을까? 그럴 수밖에. 모든 일을 똑같은 레벨 수준으로 알고 똑같이 법문을 했다면은 소득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예요. 소는 물 먹고 우유 만들고 뱀은 물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설하되 소승의 근기로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한 몇 년 지금 됐으니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요. 최상승 법문, 일승 법문을 이렇게 거침없이 무해자재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분도 대한민국은 몇 안 될 낀데.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세 번째 한다고 해서 네 번째 와서 그럴까? 아니면 오늘 정예 부대만 온 것 같아? 이제는 갈수록 앞에 방석에 앉는 분이 숫자가 적고 저기 뒤에 의자 앉는 분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는 다 세월이 그만큼 흐른다는 얘기고 이제는 뒤에 의자를 또 좀 더 많이 갖다 놔야 되겠구만. 자, 이게 음성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 소리로 말소리로 이렇게 법문을 했기 때문에 교체가 그래서 음성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기 신신명인가 이런 글귀도 나와요.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도의 참모습을 알고자 하는가? 성색의 언어를 무시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성색. 소리나 빛깔에서 말하는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 성색의 언어라고 그러죠. 소리나 빛깔에서 일러준 말을 제하지 말아라. 그걸 잘 새겨 들어라. 거기에서 얻는 도인이 많았죠? 응? 여러분이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저 솔바람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이라고? 소동파 선생도 다 깨닫고 나서 그렇게 읊었잖아요? 이야, 저 부처님의 8만 4천 장광설, 저 무진한 법문을 샤, 저 물소리, 저 바람소리가 이런 말을 전해주었는데 이 소식을 내가 어떻게 남에게 전달해 주지? 부처님도 세상법을 탁 깨닫고 나서 이야 이거로구나. 그런데 이거를 이 중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까? 이게 고민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문을 잘 분석해서 아는 방법 지혜, 그것을 음성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따를 순자 순인은 이런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로 받아들이고 연기로 생겨졌다. 재행이 무상하면 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결국은 망상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다 이렇게 모든 경전에 나와요. 왜? 환가 같기 때문에 원래 근거가 없는 거다. 그러면 망상은 왜 생겼느냐? 진리에서 생겼다. 그러면 망상이 뿌리가 없으니까 진리도 뿌리는 자성이 없어. 그래서 거짓이 없다. 그래서 참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자, 이 뒤에까지 얘기하고 보면
그런 이치를 따라주는 것이 순인이고, 그 다음에 무생법인은 아마 지난 시기에도 내가 얘기해서 핵심이 무생법인이라고 여기를 10인 법문을 넘어가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 과장이 그 다음 품을 지금 저렇게 해놓고 간 모양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무생법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생, 생이 없다 그러는데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는 법의 깨달음이야. 무엇이 생멸이 법이 없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멸법이야. 생멸이라는 게 뭐죠? 나고 죽는 법이란 말이야. 생기면 없어지고 생자필멸하는 법. 그 말은 우리가 배웠던 재행무상법이야. 재행은 무상하다. 시생멸법이라 나서. 생멸법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찰나찰나에 생하고 멸하는 거라 늘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재행을 무상으로 볼 줄 알아라. 약견, 재상, 무상, 저 비상이다. 있는 현상을 비상으로 봐라. 그 얘기는 뭐냐? 재상이 참모습,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대승경전은 이 관문을 통과해. 있는 현상을 현상이 아닌 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거거든? 이게 중요한 대목이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멸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 몸뚱이도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어. 아마 그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늘 얘기해 놓은 얘기들 여러분 다 들어봤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가 지금도 하루에 수십 조 개가 생기고, 그리고 지 역할을 다한 그 세포가 순간순간 수천억 개가 없어지잖아요. 그 생명을 다한 건 없어지고 생기고, 생기면서 없어지고 생기면서 없어지는 그 찰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상계고 우리의 몸이야. 이게 재행무상이. 그래서 그것이 재상이 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멸에 없어지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것이 온전히 없어져 버리면, 멸에 마치면 뭐라고 그랬어? 정멸.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위락이라, 락이 즐거움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처럼 자꾸 일렁이다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훅 불을 끄면은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바람 불어서 번뇌라고 하는 이 일렁임을 꺼뜨리는 거거든. 그것을 확 불어서 꺼지는 순간 이게 정멸이라. 그게 열반이요. 그러니까 원래 들썩임이 없고 그런 건데, 이것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본 모습은 하나도 없어. 이걸 지금 땡겨서 미리 말하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공하다는 얘기. 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대승법문을 할 때 여러분이 해결할 관문이 그 자리를 통과 못하면 대승법문이 이해가 안 돼. 공이라는 관문은. 공하다는 것은 뭐냐? 공이란 말은 니꼬루 진여라, 진여. 진여란 말은 뭐냐? 참진자, 가틀렸자.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이 시작 되기 이전의 본 모습이야. 그래서 진여를 표현하면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걸 불변 진여라 하고, 하나는 끊임없이 제 순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경계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 그것을 수연이야. 인연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수연 진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일체 제법의 현상은 연을 따라서, 진여가 인연을 따라서 변화된 모습들이라 해요. 그래서 원래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진여라는 찬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자. 바닷물이, 원래 물이라는 성질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저 넓은 태평양 바닷물이 잦은 거든 큰 거든 일렁이지 않는, 파도 없는 때가 있었을까? 없겠지요? 세상은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변화되는 거니까. 이 공생대각중이라, 이 공이라는 것이, 이 허공이라는 무변업은 끝없는 저 허공이 대각 큰 깨달음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 그래 놓고 비유를 항상 바다 허공 이걸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무변허공이 우리가 제일 크다라,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걸 허공으로, 무변허공이라 해서 허공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허공이 여해 일구발이라, 저 바다에서 일렁이는 거품 한 덩이에 불과하다. 무엇이? 끝없이 크다는 무변허공이. 그러면 바다는 뭘 표현했을까? 우리 일심이에요. 우리가 끝도 가도 없이 제일 크다라고 표현된 이 무변 끝없는 허공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위치냐? 저 큰 바다의 일렁이는 물거품 한 덩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커. 자, 대각 중이라서 큰 깨달음 속에서 허공이 생겼다 그랬죠. 그 대각이라는 각이 뭘까? 그게 일심이라, 심. 대각,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가 뭘 깨달아? 마음을 깨달은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건 마음을 깨달았고 그 마음 자체가 돼. 그래서 마음은 아까 말하는 그 허공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지만은 저 바닷가운데 물거품 하나라고 하는 존재가 허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때 끝도 가도 없는 가장 큰 것이 허공인데,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버린 부처의 경지라는 것은 어떤 경지요? 그게 마음 자체가 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위 말해서 아까 그 공이다, 진여짜리란 말이야. 그것이 비유하면은 바다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바다가 원래 성질은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은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 물거품, 이것도 다 물이야. 그런데 본래 모습은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은 잔잔한 물의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잔잔한 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걸까? 하얀 백자에 이슬같이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 같은 물, 장독에 얹어놓은 그 물을 이렇게 보면 잔잔하겠지. 우리 마음은 특성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치 저 바닷물이 단 한순간도 잔잔함이 없듯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큰 파도, 작은 파도. 그의 본성은 물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끊임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는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생법인인데, 원래의 마음자리는 본래 생멸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성질이 뭐가 나타나면 반응을 해서 같이 어울린다고. 이게 마음이야. 이게 진여예요. 이게 수연 진여. 여러분 아까도 법성계 하시되 이 세상에 법성은 이 온 법계의 성품을 그게 법성이라고 해. 이거는 무이상이야. 두 상이 없어. 원륭에서 그냥 하나야. 제법은 부동하다. 이 법성에 이 일체 법계는 원래 부동. 아까 마음자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동해.
본래 적적, 그 부동한 자리를 적적하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묘하다. 그 진성은, 이 법성의 참모습은 참묘해. 진성심심 극미묘. 지극히 미묘, 미묘하다는 건 뭐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타나면은 아까와 같이 자꾸 변한단 말이야.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수. 제자리 지키지 않고 자꾸 인연 따라서 변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한 모습만 보고 어울려 살아. 일체 제법은 여기에 이제 무생법인 다음에 전부 아까 말하는 환과 같고 불꽃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거는 모든 대승경전에 다 나온 비유야. 금강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저 설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그러죠? 여로 여겨전 거기는 여섯 가지 비유가 나고 여기는 일곱 가지 비유는 거기에 같은 유막경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추려보면 이런 것들이야. 봐. 환, 요술쟁이가 만들어 놓은 세상 같은 것, 불꽃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꿈 같은 것. 이 세상은 이렇게 봐라. 이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 나오고 수중월,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 것. 또 유마경에 파초라고 그래. 파초. 파초가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 하고 까보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파초 비유도 해놨지. 이 세상의 제법은 아까 법성계에서 말하는 이 법성이라고 하는 이 법계의 원리는 이와 같이 헛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까 내가 비유하는 바닷물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적적한데 한순간도 적적할 때가 없이 작은 파도, 풍파도가 파동이 있다. 이 파동이 현상 법계다. 단 한순간도 마음이 잔잔할 때가 없어. 단 한순간도 바닷물이 잔잔할 때가 없듯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일체 제법을 이렇게 꿈과 같이 참모습이 아닌 걸로 볼 줄 알아라 된다. 그것이 바른 지혜다. 그거예요. 금강경도 결국은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공하다. 공하다 소리는 없다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다 소리. 아까 뭐냐? 진여라고 하는 본바탕을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여다. 진여라는 건 뭐냐? 애초에 그냥 적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질이 뭐든지 나타나면 같이 응해줘. 그래서 그것이 사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참나무도 되고 밤나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파도 큰 파도야. 바다는 원래 우리 마음자리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현상, 비현상 포함해서 이 법계의 모든 존재는 뭐라고 했죠? 마음이 정체를 드러낸 거다. 그거예요. 그게 마음의 정체야. 내 마음의 정체가 당신의 얼굴로 당신의 생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야. 여러분이 부처님을 조속으로 모시면서 절을 하지요.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 또 다른 나에게 나는 절을 합니다. 나의 또 다른 나에게 나는 귀의합니다. 그 또 다른 나와 지금 귀의하는 절하는 나는 누굴까요? 나의 본자리, 나의 본모습, 완벽한 나. 나에게 아직 완벽하지 못한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조석으로 당신 보고 반성합니다. 그게 귀. 대승경전을 공부하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도 미혹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가서 큰 스님 법문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돌아가신 경봉 스님이 불법성 삼보를 뭐라 하느냐. 불은 쌀이요, 법은 보리요, 승은 콩이라. 그 소리 여러분 알아들어요?
이 공의 도리를 알면 알아들어. 이래서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부처님의 45년 설법 중에 근기 맞춰서 설법을 했는데 화엄경은 통틀어서 법 있는 대로 그대로 설했지만 순차적으로 근기 맞춰서 아함, 방등 이렇게 설해왔단 말이야. 아함이라는 게 소승이고 나머지 방등이라는 건 대승이란 말이야. 어른들 위해 설법했어. 대승경전 중에 정말로 한 간문이 뭐냐? 금강사상인데 금강경은 공사상이야. 세상은 전부가 일체는 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간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대승이 못돼. 큰 마음이 소지가 안 돼. 마음은 적기로 말하면 간극이 없고 크기로 말하면 무외를 포함한 무외, 가가 없으니까 얼마나 커. 무변 허봉은 저리 가라 할 정도. 그게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작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는 무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간문이 중요해서 부처님이 설법 생애 그 귀중한 45년 설법에 무려 반생 22년을 넘게 반야사상을 설하신 거예요. 이 간문 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일체 제법을 전부 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내용, 진열하는 우리의 본바탕은 모두가 평등하다. 전부 똑같이 평등한 것이지 금권 없고 요이 땅하고 같이 누가 앞에 먼저 가는 사람 하나나 있을까니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평등이야. 이 세상법은. 그래서 누가 누구가 누구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시키고 말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결론은 뭐냐? 이렇게 모두가 평등한 공한 위치에 있는 이 진여라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선용기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잘 써라. 어떻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 크게 쓰느냐, 이쪽에 쓰느냐, 저쪽에 쓰느냐. 그래서 조사스님들 법문이 그렇게 천층만층으로 막 나와. 살불살조를 하고. 심여 동복이요, 심여 구강이라 그런 말도 나옵니다. 마음은 하인과 같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 마음은 구강과 같다, 왕과 같다 이라고 해놨어. 그게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예? 같은 말이지요? 그게 지금 이 공부하니까 같지. 안 그러면 하인하고 구강하고 어떻게 같냐 그러잖아. 왜 하인 같아? 이 마음이 번뇌의 부림을 받아. 번뇌의 하인이야. 번뇌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이 마음이야. 그래서 심여 동복이라고 그래. 하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본래 마음은 청정이라 그랬어. 그것을. 그 자리를. 진여자리를 청정자리라 그랬는데 이만큼도 티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잖아. 그런데 오만대 끌려다녀. 이 물들은 놈한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게 끌고 다닌 놈이 번뇌라. 그걸 번뇌라고 표현해. 그게 번뇌는 어디서 생겼을까? 그 자성이 없어 가도. 경계하고 무엇인가 만나면 일렁이는 것들 이것이 다 번뇌예요. 그게 이 번뇌의 불꽃을 촥 불어서 꺼버리는 게 열반 쭉. 그러면 본래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잃어버렸던 내 본래 자리를 한번 맛봐야 된다. 아, 그러면은 그때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예? 그게 원래 부처. 그래, 부처라고 인정해 해 주는데 네가 부처 자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기 시작해서 천층만층으로 변화됐는데 그 자리를 한번 엿보자 이거예요. 금생에.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에는 알 수가 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여러분의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거예요. 인생 난득이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짐승이 알아들어요? 아무리 밥 잘 먹인 영리한 강아지라 해서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지가 부처인 줄 아는 건 사람밖에 없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요.
이 지상에서 우리 중생들을, 여러분들을 최고로 능력과 소질을 인정해 주는 가르침이에요. 아셨어요? 그 만나기 어렵다는 인생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능력과 소질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불법을 만났어. 그 최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일러주는 지구상의 교훈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법 외에는 없어요. 그 자리에 가고자, 그 자리를 맛보고자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다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라주는 거. 이게 순인이란 말이에요. 순인.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참모습은 아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지요? 나의 그러면 참모습이 뭐냐? 그건 뭐라고 말해줘도 여러분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왜?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이 참모습이라 해도 못 믿으면은 아니고 믿으면은 아 이것이 긴가 그래. 자 그게 그 중에 어떤 것을 그려놓고 이것이 참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쪽에서 못 믿는 사람은 참모습을 못 보고 믿는 사람은 참모습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근기로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들어도 돼. 어느 조사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 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길이 도가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이 천박한 근기를 가진 자가 지가 받아들이는 감흥으로 묘유를 무상이라고 한다. 알아들어요? 무상이라고 그래. 재행무상이겠죠. 우리가 재행무상의 진리지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깠어. 도가 우주에 꽉 차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데 그걸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돕게 쳤다가 한 사람한테 저런 얄팍한 근기 소유자라. 그게 뭔 말이야? 이 세상에 일체 제법의 현상은 전부 비상이다. 참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무상한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자에게 참모습은 어디냐?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실상이다 그랬어. 무상이라고 한 놈, 저거 천박한 지혜자. 지혜가 낳던 자를 말해, 천박이라는 건. 그걸 무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상, 낙, 아정 법문 들었죠? 일반 중생들은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상, 낙, 아정으로 알아. 그런데 2승쯤 되는 소승은, 아, 이 세상은 재행 무상이야. 무상, 무랑, 무와 무정으로 아는 거야. 그 이승들을 대승으로 끌어내. 그러면 세상은 무상하냐? 여러분 이 공의 이치를 아는 게 이 대목에 알아야 돼요. 모든 금강경에서 뭘 하겠어요? 이 세상은 비상이다 해놓고 즉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즉비. 그러니까 여러분 경을 보면서 유가 아니다 비유 그러면 그거는 공이라는 얘기고 비무 무가 아니다 그것도 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즉비, 곧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공이야. 부처님이 과거 연등불소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수보리야? 아닙니다. 부처님. 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즉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요 시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부처님이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할 뿐입니다. 그 말이잖아. 그게 다 공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은 진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이 전부 비상이면
그것이 아까 조사스님 말씀한 그거예요. 재행 무상이라고만 보지 마라. 이 세상의 본 모습은, 진짜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진공에서 나타나. 진공 다음에 따라다니는 말이 뭐지요? 예? 묘유. 묘유, 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묘하게 있어. 묘하란 말이 뭔 말일까? 있으면 있는 거지. 그 묘유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유라. 그게 묘유. 그렇다면 그 묘유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그게 상나가정이. 그래서 옹각경 첫머디에 불지덕야는 단언코 상나가정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것은 참모습이 아닌 거다 하는 것이 진리요. 그래서 참모습을 다시 볼 때 진공의 자리를 맛보고 나서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참모습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공묘유야.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묘유라. 미묘한요. 이것이 신통이야. 이해가 돼요? 공이 이해돼요? 자신이 아직도 없어. 그렇지. 한 번에 알아들어? 여 스님들한테 강의해도 다 일하고 있어. 응? 여러분 태굴심 내지 말아요. 스님들도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조속으로 규칙 정하니까 규칙 지키느라고 틈이 없어. 그래서 지공부보단도 혼자 토굴로 숨어. 거기서 이제 온 내 세상이다 그러고 이제 제대로 공부 좀 하려고 하니 인연 맺어서 아는 신도들이 아이고 우리 제쳐놓고 스님만 좋다고 속을 가면 어떡해 쫓아가서 끌어내려. 스님들도 자유가 없어. 여러분 가족 중에 일원이죠. 집에서 내 할 일만 딱 해놓으면 여러분 시간 있잖아. 바쁜 스님들보다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많아. 또 하나 특권이 있어. 스님들이 경험 못한 걸 여러분 오만 저작거리 가서 다 경험할 수 있잖아. 거기서 하는 공부가 얼마 안 돼. 절대로 태골심 내지 마세요. 그 유마거사 같은 분한테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다 쩔쩔 매고 아이고 나 거기 심부름도 안 갈란다고 그러잖아. 무서워서. 응? 모양만 다른 거예요. 모양만.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는 지금 여기에 1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아지랑인 같고 물거품 같고 저 물속에 달과 같고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은 건데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진공의 자리, 즉 진여의 자리, 내 마음의 본자리를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 이 현상들은 전부 번뇌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번뇌라는 인연으로서 생겨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모습이 아닌데 이것을 가라앉히고 나야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산에 등산 가다 옹달새 물이 있어서 목말라 마실라 가다 손을 짚었는데 흙이 떨어져서 꾸정그려졌어? 그게 구정물이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물은 이것뿐인데. 이 세상은 그것뿐인데. 그것을 잘 가라앉혀야 맑은 물이 보일 거 아니야. 그 가라앉힐 줄 아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야. 그게 바람이를 담는 거. 그래서 이 재행은 일체 법계의 모든 현상은 다 꿈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으나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이야. 꿈이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을 비춰준 실상도 자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생겼느냐? 부딪혀서 생기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는 자꾸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본래 자리는 상대가 없었잖아. 그거요. 그래서 참이 없으니까 거짓도 없어지고 원래 우리가 접근할 때 거짓으로 접근하잖아요. 거짓이 자성이 없더라 보고 나니까 참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공의 도리. 그 자리가 공이라 이 소리야. 공을 번역하면 그대로지 진열을 공이라고 했던 거. 계속 헷갈려서 그러지. 그런데 그 자리는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은 여여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단어들에 상당히 이제 확실히 모르면은 경을 볼 때 헷갈리는데 늘 많이 쓰는 거 기준고 공, 열애, 열애도 뭐, 진여, 열애장, 그러죠? 열애장이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진여도 의연진여, 수연진여,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알면 돼. 다 같은 말들이요. 요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공은 진여다. 진여는 마음의 본래자리 여여한 자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자리가 뭘까? 아, 진여는 수연진여가 있고, 불변진여가 있고, 그 다음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열애장은, 열애를 창고에 가다 놓은 것을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그 장자가. 감춰질 자. 그죠? 그러면 어떤 창고에 열애가 갇혔느냐? 번뇌의 창고에 갇힌 것을 열애장 그래. 지금 우리 중생신이 전부 열애장들이야. 열애가 여기에 갇혀 있어. 섞여 꾸정물 속에 들어가 있어, 맑은 물이. 그게 열애장. 그러면은 열애장에서 열애가 빠져나오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열애장 창고에서, 번뇌의 창고에서 열애가 빠져나오는 것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 예? 네?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 법신. 진여는 원래 바탕짜리니까 거론할 일이 아니야. 행동으로 나온 거잖아. 열애는 진여에서 나온 분이야. 참자리에서. 그래, 창고에 갇혀서, 번뇌의 창고에 갇혀있는 걸 열애장, 그래, 열애장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상을 열애장 사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진여가, 저 열애가 빠져나온 걸 법신이라고 그래. 그게 법신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어. 누구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다 그게 법신이야. 여러분이 깔고 있는 방석, 법당, 다 법신. 그래, 부처님 본 모습, 몸 아닌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국토신, 중생신이 다 법신이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이제 열애장도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요. 공열애장은 뭔 줄 알아요?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듣겠지? 열애장 속에서 열애가 없는 창고가 공열애장일까?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걸 번뇌, 이거는 비루공짜야. 번뇌가 하나도 없는 창고가 열애, 공열애장이고. 거기에 불공열애장, 비지 않고 뭐가 꽉 찼다. 그거는 항사성 공덕이 부처님이 열애 법신을 빠졌는데 부처가 됐으니까 그냥 공덕이 그 창고에 꽉 찬 것을 불공열애장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제 또 법성, 진성, 무슨, 저, 그런 얘기들, 신성, 자성, 그것을 확실히 누가 구별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경을 보면서 자꾸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발 정리가 되면 이제 경 보실 때 금강경 그냥이라고도 보면 머리에 팍팍 정리가 될 거라. 모든 금강경에 아까 얘기드린 비유, 비무, 즉비 하는 것은 이건 공이구나. 모든 것은 온바탕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현상이 참모습이 아닌데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묘유다. 그 묘유는 진공이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보는 상나가정이 무상, 무랑, 무와 마정이라, 저 무정이라는 데를 한 단계 넘어서서 일승자리에 돌아가면 그것이 상나가정. 그런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래. 그래서 공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그것이 묘유로서 존재하고 공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번뇌 속에 있을 적에 그쪽에는 그냥 재행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소승의 희망은 재행무상이고 아까 조사스님이 혼내는 거 그거예요. 이 묘유의 세상을 이 천박한 지식으로 재행무상이라고 하냐.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다시 처음에 했던 내가 염려스러운 얘기야. 여러분이 이 얘기를 소화를 해야 제어의 진미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내 얘기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내 배가 아플 거야. 독약이 돼서. 여러분 부디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배를 안 아프게 해 주시오. 이 십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이게 환상 같고 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일체법이, 일체유의법이 그렇다. 이 세상법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내 마음의 자성자리를 바로 볼 수 있다. 늘 모든 경전의 대표 구절이 그거예요. 이것만 알면. 뭔 제사 지내고 또 무슨 큰 스님 저 법당에 주련 달아놓고 했던 글귀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면 다 이해가 돼요.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응? 삼세 일체부를 알고 싶으냐? 응관 법계성하라, 법계성을 관하라. 알고 보면 일체 유심념 마음 조작이다. 그런데 그 마음 조작이 왜 생겼느냐 이 말이야. 그게 답은 알았는데 그 과정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게 이 진여가 공이다. 진여는 마음의 본 모습 자리다. 이런 확신이 안 쓰고 그것이 이론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경을 볼 때 헷갈려. 그걸 이론으로 정립해 놓고 3일 반낮이라도 탁 앉아서 정진하면 눈이 밝아질 거라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하두가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하두가 안 돼. 하두라는 것은 확신으로 100%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그게 터지는 거. 아셨지요? 공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3일 동안 해보라지 한 3일만 그러면은 그 선정 속에 들어가서 선정이라는 것은 그 본래 자리에 하나가 되는 걸 말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심쩍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에 확신을 갖고 내 말이 그냥 독사가 마시는 물이 안 되려면은 여러분이 오늘 가서 한 3일 밤을 새든지 한번 해봐야 내가 지옥에는 안 갈 거라 이 말이야. 응? 근기 삼피지 않고 내가 그냥 응? 그 참선이라고 하는 맛들이 여러분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게 그냥 생각의 정리를 나는 앉아있으니까 잘 되더라. 나는 조용하니 사람 없는 처마 밑이라도 왔다 갔다 걸을 때 정리가 잘 되더라.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행선이라고 행선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해요. 참선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즘 서양 사람들이 뒤바뀌어 가지고 동양인들이 주무기로 삼는 명상, 참선을 명상이라 해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이것을 알아채는 그 공부하는 과정은 천층만층이에요. 근기 따라서. 그런데 모든 일을 한 방에다 몰아넣고 죽비 들고 참선해라. 그래 놓으면 그냥 잠만 오고 망상만 피우지 와지나? 그게 근기 따라서 이제 옛날, 그래서 공부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가 가만히 있어도 어른이 아기를 훤히 알고 보듯이 일하고 내려다보는 선생이 있어야 돼, 선지식이. 그래야 지금 야가 뭔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이놈! 이러고 건드려줄 줄 아는 스승이 필요하단 말이야. 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보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자꾸 해봐요. 처음에는 은산철벽이야, 그냥. 나중에 하나가 돼서 뚫을 때도 은산철벽이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차돌같이 어디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런데 자꾸 부딪혀보란 말이야. 자꾸 부딪혀보면 흠집이 나. 저 물방울이 바위 구멍 뚫듯이. 그 흠집이 생겨. 그런데 그것이 무식한 방법이 통하는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선지식이 없을 때는 무식하게라도 대들어봐야지. 네? 알고 그래서 옛날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그래서 딱 조금만 노력해도 탁 알려주잖아. 옛날에 시간이 다 됐네.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자가 스승 된 얘기. 신찬 스님이라고 중국의 얘기예요. 그 스님은 은사 스님은 강사 스님이라 막 제자들이 많고 막
강의에 탁 통해가지고 법문을 잘하셨는데 상자들이 어디 가서 이제 한 몇 년 가서 공부들아 나름대로 하고 와라 그러고 내보내서 한 3년 만에 다 모여서 너는 어디 가서 뭔 공부했냐 뭔 공부했냐 묻는데 다 나는 어디 가서 환경을 배우고 어디가 어떤 스님한테 나는 능경을 배우고 어디 가서 참선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상자 하나 열어보니까 너는 뭐 했느냐 하는 게 나는 어느 스님 회상에 갔는데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한 3년 빈둥빈둥 놀다 왔습니다. 너 그 사형제들을 봐라. 너는 어찌 그리 사냐? 글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공부하느라고 법문하시는데 어느 날 이 은사스님 목욕할 때 이 상자가 이라 목탁에 떼밀어줄 때가 있었어. 목탁에서 이라고 등을 슬슬 밀어주면서 즉 은사스님한테 아, 이 법당은 쓸만한데 이 법당이 영험이 없네요. 즉 은사스님 등짝 그 스님이 경을 훤하게 본 강사스님인데 뭐라고? 그러고 고개를 휙 들으니까 그래도 방광은 하시네? 그랬대요.